여러분 안녕하세요. 효과적인 원서 활용법의 안정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Once upon a time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요 커다란 소하고요 커다란 고래가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소랑 고래는 사는 곳도 다르고요 너무 하는 행동도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소랑 고래랑요 서로 너에게 장점이 있구나 그래 참 멋있다 하면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아 너가 채워줄 수 있구나 너가 채워줄 수 있구나 이러면서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챙겨주면서요 대한민국 영어 교육에 정착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자, 왜 갑자기 소하고 고래 이야기하냐고요? 효과적인 원서 활용법에 바로 소하고 고래가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소하고 고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소는요 음식을 먹을 때 여물을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까지 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그런지요 책을 볼 때도요 읽고 또 읽고 제한된 양을 가지고요 분석하고 그리고 되새김질까지 하는 성격입니다. 자, 반면에 고래는요 유유히 헤엄치다가요 배가 고프면요 커다란 입을 쫙 벌려서 닥치는 대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할 것 없이 물과 함께 삼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요 책을 읽을 때도 많은 양을 읽어치우면서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겁게 배우는 성격이지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바로 소의 읽기 방법을요 우리가 정독이라고 부르는 intensive reading입니다. 자, 그리고요 고래의 읽기 방법을 우리가 다독이라고 부르는 extensive reading입니다. 자, 우리가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면서요 원서를 읽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한쪽에 치우치기가 참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자, 그러기보다는요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즉 정독을 하면서 언어 학습을 하고 다양한 읽을거리를 막 읽으면서요 언어를 이렇게 습득을 하는 이런 밀당을 아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정독 intensive reading. 자, 학습을 위해 선택된 한정된 지문이나 자료를 가지고 이해력을 점검하고요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요 단어 하나하나하나의 뜻이 매우 중요하고요 천천히 주어진 자료를 다 이해할 때까지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반면에 다독은요 즐기면서 유창성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둡니다. 읽으면서 정보를 얻거나 책 읽는 즐거움에 쏙 빠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확한 하나하나의 해석보다는요. 전체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중심을 주며 학습자가요. 쉬운 읽기 자료를 골라서 빠르게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배울 때 문제점 중 하나가요. 목표 언어, 즉 영어의 인풋, 막 들어오는 인풋 양이 너무 적다라는 것인데요. 다독을 통해서 고래가 입을 쫙 벌리고 쭉 다 먹는 것처럼요. 인풋을 우리가 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간접 체험을 하고요. 영어로 생각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인풋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독을 쓰면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고력은요 덤으로 따라오고요. 자, 또한 학습자가 언어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휘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 실력 향상에 이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인풋이 차고 넘치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은요 책 많이 읽는 아이들이 글도 잘 쓰죠. 자, 그리고 다독은요 학습자가 한번 빠져들면 계속 읽게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으며 이미 배웠던 언어를 더욱 튼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긴 텍스트의 읽기에 자신감을 갖고 빠르게 읽으며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을 하고요. 이런 기술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습자에게 꼭 필요한 독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다독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이들이 최소한 글은 혼자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읽으면서 배우는 read to learn을 하기 위해서는요, 읽는 법을 배우는 learn to read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독, extensive reading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은 인풋량과 유창성이고 정독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를 배우고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밀당을 해야 돼요. 다독이냐 정독이냐 그것이 문제일 때는요, 지금 현재 내가 가르치는 아이를 잘 보세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 조정하면서요, 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미취학 학습자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음성적인 인풋과 함께 글에 노출시키고 아이가 읽어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이때도 언어 학습과 언어 인풋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또한 그림책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의 흐름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되겠구나 할 때요, 간단한 글자를 읽기 시작할 때 단계별 읽기책 중에서요, 가장 쉬운 단계의 읽기책을요, 아이가 혼자 읽게 두세요. 네,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림책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에게 단계별 읽기책 중에서 자, 이거를 중심으로 가르칠 때 현재 배우고 있는 단계, 그 단계보다 조금 낮은 단계로 혼자 읽어보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혼자 읽을 때는 지금 단계보다 살짝 낮은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같은 단계에서는 또 이거는 나랑 같이 인텐시브 리딩으로 해보자 하고 가르치면서 하는 방법으로 쓰고요. 같은 단계에서 살짝 그래도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요, 아, 내가 읽어볼게요 하고서 혼자 읽게끔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혼자도 읽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잘 쓸 때요, 이런 걸 가지고요,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리딩 로그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읽기를 기록하는 기록지에다 하나하나하나 작성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챕터북이나 소설을 읽는 단계에서도요, 우리가 챕터북 같은 경우에 한 시리즈를 딱 정하고, 그죠? 소설도 한 권을 딱 정해서 그것을 학습으로 나눠서 함께 공부하고요. 그 외에 다른 시리즈는요, 아이가 스스로 혼자 읽으면서요, 아이가 리딩 로그를 작성을 하면서 읽기 실력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Deer Time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 고래도 나오고 소도 나왔는데 사슴도 나오냐고요? 사슴하고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Deer Time, D-E-A-R입니다. Deer, Deer는요, Drop Everything and Read의 앞철자만 따서 Deer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책을 읽으라는 것인데요. 선생님들께서 혹은 우리가 집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10분을 할애해서 extensive reading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학원인 경우는요, 아이들 숙제 우리 체크하면서 extensive reading 시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이들이요, 직접 읽고 싶은 책을 꺼내와서 스스로 읽고 읽는 재미에 쏙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 내려놓고 가지고 와서 쏙 읽어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제가요, 듣기, 읽기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듣기가 걷기, 뛰기라면요, 읽기는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수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수영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운동만 막 시키다가요,
기술만 막 설명해 주다가요, 결국은 수영은 잘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요, 책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Phonics도 배우고 Word Family, Sight Word도 배우고 단어도 달달달 외우게 하고 문형도 분석하는데요, 정작 학습자에게 책을 주고 읽어보고 수용하라는 그런 기회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겠죠? 우리 학습자가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서요, 세계로 쫙 뻗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소와 같이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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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먹기도 해야겠지만, 고래와 같이 한껏 먹으면서요, 물살을 가르면서 예, 뻗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intensive reading, extensive reading 이야기, 조금 더 나이를 낮춰서 이야기하면요, learn to read, read to lear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가르치는 아이의 상황에 맞추어서 조절을 해야겠지만요, 한쪽에 너무 치우친다던가 한쪽을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서 읽는 소도 되었다가 고래도 되면서 행복하게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해피 엔딩으로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for now.